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이사야 21장에서 24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남유다 주변 국가들의 심판 예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제국을 지칭하는 지명들은 바벨론, 갈대아, 시날, 해변, 광야, 그리고 무라다임의 땅 등입니다. 해변, 광야, 곧 바벨론 제국에 대한 멸망 예언이 이사야 13장에 이어 또다시 선포됩니다. 이때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언이 선포된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미리 예언하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세계 경영 계획은 바벨론 제국을 남유다를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끝내 남유다를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예루살렘이 군국주의화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남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에 이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의 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군국주의로 나라를 이끄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또 다른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반성과 회개 없이 계속 흥청망청 살아간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집니다. 이것이 당시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최고 권력자들의 잘못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지도층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샘나는 히스기야 왕 때의 서기관으로 남유다의 국고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샘나의 후임자인 엘리야김은 힐기야의 아들로 왕궁 책임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남유다의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앗수르 산헤립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하기 위해 앗수르 진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하기 위해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샘나와 엘리야김 등 남유다 지도층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첫째, 샘나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책망하십니다. 샘나는 국고를 맡은 자였는데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자기 묘실을 호화롭게 꾸몄습니다. 이렇게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는 다른 사람을 챙기고 보듬어야 할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샘나가 주인에게 수치를 주는 삶을 살았다고 책망하십니다. 셋째, 샘나 후임으로 엘리야김이 등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그러나 엘리야김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 몰락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이사야는 이 모든 일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날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샘나가 자기의 애와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역시 내 종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샘나뿐 아니라 그 후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엘리야김마저도 샘나의 길을 따릅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 세계 최고의 해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페니키아의 도시국가인 두로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두로는 바다 가운데 위치한 천혜의 요새와 같은 섬으로 자신들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언제나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로는 그 안정을 기반으로 해상 무역의 중심에 있었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다의 중심에 있다고 믿으며 빛나는 왕관을 쓰고 바다의 귀족으로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남유다를 포함해 세상의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유다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악인들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후에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남은 자들은 땅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82일 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렛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궁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화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앗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안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사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